작년 8월 말쯤에 이제 보디 6개, 뭐 사이클 보디까지 하고 보기 2개를 해서 이제 4언더를 쳤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5번 아이언이 잘 안 맞기 시작했거든요.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맞고, 안 맞다 보니까 이제 마음적으로도 이제 더 불안해지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안 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생기더라고요. 5번만 치면 슬라이스 나신다고. 네. 한번 쳐보세요. 지금 약간 뒷땅이죠? 네. 네. 해보세요. 조금만 여기 놓을게요. 다리 약간 열어놓으세요. 요 다리만 약간 열어놓으세요. 오케이. 자, 이제 그러고 쳐보세요. 골프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, 아예요. 악! 하는 게. 자, 백스윙 들었잖아요. 그러면 스무스하게 쏙 이래 돌면 모든 스윙이 되는데, 악! 하는 게. 내가 공을 아예 오버리라고 여기서 응! 하면 뒤땅 나고 이런 볼 나오는 거예요. 자, 내려올 때 천천히 스무스하게 해보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서 아! 하지 말고 스윙 좋으니까요. 스무스. 네. 자, 이렇게 갔으면 스무스 하면서 토가 힘 빼세요. 좀. 토가 요렇게 되게. 네? 네, 네, 네. 내가 요런 모양으로 그냥 휘니시만 해준다 생각하세요. 네. 공을 때리지 마시고. 자, 쏙 지나갑니다. 그냥 그 모양으로. 자, 쏙 가서 그냥 스무스하게. 예, 네, 좋아요. 지금 그 지금 잘 된 거예요. 조금 네네. 더 왼쪽 보시고요. 예? 네, 알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자꾸 조금 이렇게 생각하세요. 이 몸이 돌면서 좀 손을 약간 쓴다 생각하세요. 손을 쓰는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쓱 이렇게 그냥 이거 돌려주는 거 맞냐? 네, 토만 돌린다. 예? 네. 토 쓱 다 치시고 나서 스톱 해 보세요. 스무스. 백스윙 스무스 갔다가 때릴 때 스무스. 스톱. 아, 좋다. 요렇게 돼야 돼요. 요렇게 돼야 돼요. 네. 요게 중앙에 맞은 거예요. 아, 방금 좋았습니다. 그러면 지금처럼 돼야 돼요. 그거는 네. 우리 박인비 프로가요. 공을 참 잘 치는 이유가 있어요. 스윙이 좋다? 박인비 프로만큼 스윙 안 좋은 프로 어디 있어요? 아, 다 좋아요. 프로가 스윙 나쁜 사람 봤습니까? 템포가 기가 찬 거예요. 그 템포도 어떤 템포냐?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까지 내려오는 이 속도가 항상 똑같아요. 절대 응이 없어요. 그냥 내 템포 바람이 붉은 지가 300치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템포는 항상 똑같아요. 똑같아요. 절대 안 빠릅니다. 이런 게 없어요. 그냥 이럽니다. 그냥 이래. 그러면 앞에 이제 토우만 돌려주는 거죠. 그렇죠. 토우만 네. 내가 이제 토우만 쏙 닿는 느낌. 그냥 네. 맞고 난 뒤에 네. 치기 전에 닫으라지 마세요. 네. 맞고 난 뒤에 쏙 닫아준다. 예. 네? 네. 자, 이제 해보세요. 그게 천천히 돼야 돼요. 스무스 내려올 때 스무스 맞고 난 뒤에 토 다친다. 에 좋아요. 좋아. 또 좋아요. 네. 저 이제 치고 나서 스톱 해보세요. 맞고 난 뒤에 토가 다칩니다. 네, 예, 예. 맞기는 다치지 말고. 대고 쓱 가볍게 몸이 쓱 도세요. 골반이 돌아주면 돼요. 와 좋다. 샷. 여기가 지금 잘 돌아간 거예요. 네. 예? 네. 내가 요즘번에 지진이 씨하고 공을 치고 와 정말 이 사람은 프로다. 아연 1번을 쳐요. 우드를 안 가거든요. 아연 1번을 갖고 공을 치는데 그분이 뭐가 좋으냐. 딱 백스윙하면 코킹도 많이 안 해요. 딱 이렇게 가볍게 딱 이렇게 이 모양 했다가 여기가 기가 차게 돌아요. 항상 이걸로 쭉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. 이걸로 절대 안 쳐요. 아연 1번을 쏙 이러는데 그냥 쭉 가는 거예요. 내가 왜 이야기를 해주냐면 골프는 내 스윙을 내가 모르잖아요. 근데 그런 분이 아, 골반을 잘 써서 너무 스윙이 좋더라 하는 걸 알면 내가 멘탈이 벌써 좋아지는 거예요. 네, 네. 그래서 골반을 잘 써야 돼요. 지금 골반 잘 썼거든요. 네, 네. 이걸 안 쓰고 너무 이래 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골반이 쓱 가야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해되시죠? 예, 예, 보세요. 예, 예. 예. 자, 이제 한번 해보세요. 자, 골반을 쓱, 골반 돕니다.
얼마? 그럼요. 아, 또 자, 요 다리도 조금 요렇게 되는 게 네. 좋아요. 네? 그 요 내가 볼 땐 땀 백칭도 좋으시고 다 좋거든요. 네. 골반 도는 것만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. 요거 하나 더 집어서 네, 내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. 네. 자, 이제 골반 싹 도세요. 그럼요. 와, 뷰티풀. 들어와, 들어와. 홍보파에 가잖아요. 감사합니다. 아니, 이런 식으로 좋잖아요. 지금부터 이제 오늘 우리 저 이 터닝 포인트 나오셨잖아요. 네네. 그럼 남들이 보면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아 뭐 볼 때는 처음에 레슨 받고 잘하던데 또 조금 있으면 행태는 없어지네 이럴 수 있어요. 네네. 그게 무슨 연습을 하시냐면 체를 딱 이만큼 높이해서 이 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서면 안 돼요. 네. 여기 똑같이 싹. 이 다리가 요래 되지 마시고 네. 요렇게 되게 요렇게 하고 한 2초 있습니다. 네. 이걸 자꾸 연습을 하시잖아요. 네. 공을 쓱 들어서 내가 좀 멀리 치고 싶다. 어, 이게 아니고 이게 돌아가 버리는 거야. 더 돌려. 어, 이걸로 가만히 있고. 네. 거리는 이걸로 내는 거지. 이걸로 내는 거 아니야. 이게 돌아야지. 그래서 저거 요 여자 뒤에서. 네, 알겠습니다. 이게 그거 하고 좀 하고 있겠습니다. 네. 호리런급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임진환 프로님한테 이제 레슨을 받았던 게. 모르겠습니다. 아까 임진환 프로님은 10개 중에 아마추어는 4개만 맞으면 잘 맞는다 그러는데 저는 1개, 2개나 맞았을까 말까 아마 그 정도였었으니까요. 지금까지 아마 최고의 베스트 샷이 아마 오늘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. 4번도 써야 되지 않나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가서 이제 연습장은 이제 꾸준히 다니고 있으니까 연습장 가서 이제 그 내용대로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써야 되겠죠.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났으니까.